본 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제 162회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또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 아론은 누구냐? 그 인적 사항을 파악해 보는데요. 아론은 레위 지파 고앗의 손자였다.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아므람과 요게벳의 장남이라.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이죠. 그 다음에 모세의 형이고 모세는 아론의 동생이죠. 그 다음에 미리암의 동생이다. 그래서 모세 위에는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형이지만 모세를 대장으로 삼고 모세의 대변인, 언론 대변인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의 아버지였다. 이들이 다 대제사장으로 일했던 자들이죠. 그리고 아론은 특별히 제1대 대제사장 원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족 암미나답의 딸 라손의 누이 엘리세바와 결혼을 했다. 이제 레위 지파가 유다족과 함께 결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이 살아가던 시대적인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인 형입니다. 아론의 주 활동 연대는 주전 1446년에서 1406년 사이, 출애굽 40년을 기준으로 하여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공식적 태동기에 살아간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신정 국가로 공식 출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신정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생활의 원칙입니다. 그것은 유일신 절대신앙 원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희생 원리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 이 바로 이스라엘 종교생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유일신 신앙과 예수 중심의 구속신앙이 바로 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집례되고 전파되고 가르쳐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의식법의 집행자로서 이스라엘 12지파 중 레위지파를 하나님은 임명하셨고 레위지파 중에서도 고핫자손의 아론 가문을 선택하여서 종교의 핵심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은 명하셨던 것입니다. 아론 집안이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론은 이 선민국가의 가장 중요한 종교법의 최고 집행자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최초의 역임자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온 그 당시에 그 애굽에서는 태양신을 섬겼고 자연신을 숭배한 다신론 사상이 팽배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목적으로 삼고 향하였던 약속의 땅 가나안도 각종 조잡한 우상 숭배로 만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이었던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다신론적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이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 사회적인 특성은 모든 문명 국가들이 다 우상 종교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족의 아론을 통해서
모세 오경에 기록한 대로 유일신 여호와 사상을 심어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문화가 자욱한 이방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유대민족을 통해서 거룩한 종교로 하나님 중심의 종교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가 특별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웠다면 다 세속 중심에 우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론을 통하여 중요한 생애를 보는데 아론이 대제사장 취임하기 이전 그는 어떻게 살았냐 그 보면은 모세와 만나는 83세에 모세와 재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형이지만은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 모세가 말이 아론보다 좀 어눌하니까 아론을 불러서 모세의 대언자로 소명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은 형제간에 바로를 만나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론은 모세를 도와서 아말렉 전투도 승리를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목격했다고 출애굽기 24장 1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없을 때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도 했는데 특별히 그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금식기도 하고 있는 중에 늦게 내려오므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금으로 만든 금반지도 있고 금목걸이도 있고 금팔찌도 있고 그 많지 않아요. 그들을 다 모아서 불에 던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섬기며 춤을 추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 다신교 사상에서 유일신 여호와 중심의 신앙의 대제사장이 다신교의 이런 풍습을 받아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참 큰 실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대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것은 85세 때인데요. 그의 아들 나답과 나비후가 부양하다가 즉사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대제사장 일을 보는데 바로 자제교육을 하지 못함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부양을 하다가 죽었다. 참으로 슬픈 가정의 비극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론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실수를 범했고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분양하다가 죽었다.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 하다 죽은 게 아니고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도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드려야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모세를 비방했다. 이것도 아론의 실수지요. 어떻게 보면 자기 동생이니까 책망할 수도 비방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임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지도자고 아론은 대언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수가 뭐냐면은 민수기 20장 1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럼 엘르아살에게 자기 대제사장직을 물려주었다.
나답과 아비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엘리야 사절이죠. 우리는 아론의 생애를 봐서도 참 대제사장의 원조지만은 실수가 많았고 또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털어서 먼저는 사람이 없다고 실수를 털면 다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래도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래도 끝까지 잘해 보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성품을 볼 때에 모세의 대변자로 부름을 받을 정도로 참으로 그 뛰어난 그 언변가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자신의 동생이지만은 그래도 늘 동생을 추앙하면서 지도자로 섬기는 그런 겸손과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요구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승배에 동참한 것은 보면은 대제사장을 할 수 없는 참으로 우유부단한 그런 기질과 그래도 믿음이 연약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믿음이 좋아야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때에 모세의 행실과 권위를 비방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동생이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민족 지도자를 비방하는 일은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된 가데스 바니아 사건을 볼 때는 하나님이 명하여 물을 내라 할 때에 성경에서 반석을 두 번이나 쳤다고 했는데 이때 아론이 거기에 모세와 동참해서 함께 반석을 치도록 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만의 잘못도 아니고 아론도 똑같이 잘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만 반석을 두 번 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론도 거기에 동참했기 때문에 공범이죠. 그래서 아론도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못 받고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지만은 모세와 아론도 이렇게 가데스 바니아 사건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정당한 분깃을 태워버린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실수에 대해서 아론은 모세는 분노했지만은 그때에 아론 온유함과 자상함으로 그 화해시키는 모습을 성경 레위기 10장 16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아론의 성품이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단점도 있습니다. 장단점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속사적인 지위를 볼 때에 출애굽 영도자 모세의 보호자 역을 했다.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법의 집행자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보면 아론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희생의 예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바로 백성의 죄를 대속해주는 그런 일을 늘 했는데요. 그리고 아론이 드린 모든 구약 제사의 희생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바친 희생제물의 예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구약을 통해서는 아론을 통하여 제물을 드림으로 되어졌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드려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예물을 드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은 영원한 대제사장을 수행하던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아론의 가문만이 대제사장직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실수가 있지만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가문에 축복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주요 공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대언자로서 역할을 잘 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최초의 대제사장으로서 성별된 생활, 임무에 충실해서 후대 대제사장직의 기초를 확립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 역할을 잘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율법을 준수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열심히 잘 가르치는 본을 보였다는 것도 공적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실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이방 풍습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우상도 믿는 이 혼합 종교 사상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남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전에 자기의 가정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생을 수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즉사되는 것을 볼 때에 자녀교육을 제대로 못했다. 이것도 하나의 가정사의 비극인데요. 오늘날도 목사들이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녀교육에 소홀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부터 잘 교육하고 자녀, 교회 또 성도를 잘 보살펴야 된다는 본을 보여야 되겠죠.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할 때에 모세를 원망했다고 했는데요. 또 비방했다고 했는데 그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여인과 결혼했다고 할지라도 지도자를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은 성경은 잘못됐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실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려고 함으로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드러내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약속의 꿈을 접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받는데 아론은 83세의 대언자로 소명을 받았지만은 늙도록 자기의 소명을 충실했다. 늙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83세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끝까지 대변자의 역할을 잘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백성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가지고 절대 다수가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방 문화를 끌어들이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대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대의 최대의 오점을 남겼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아론의 가문을 영원한 대세적 가문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참 우리에게 흠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래도 쓰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목회자들이 흠이 없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죠. 흠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택함을 받은 후에 제사장으로서 그래도 자기를 성결케 하고 백성들의 성결을 위해서 중보 역할을 잘 했다는 것을 보고 맡겨진 일을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과 드린 예물은 구약 예수 그리스도의 다 예표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이제 퀴즈를 마지막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어느 지파 누구의 손자인가 이랬는데 레위 지파 고앗의 손자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이스라엘의 제1대 대제사장인가, 대제사장 원조를 물었는데 그 답은 아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아론은 누구의 대언자로 소명을 받았느냐 할 때에 모세의 대언자, 동생의 대언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는 왜 죽었느냐 했는데 레위기 10장 1절을 보면은 잘못된 분양으로 하나님 앞 제사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즉결 심판 넘겨 사형에 처했다.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즉결 심판을 받을 사람은 받는 것이 당연하죠. 아론의 최대 실수는 뭐냐 할 때에 백성의 요구를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아론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남은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을 청취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생활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